메리 크리스마스! 예! 종소리 올려라! 종소리 올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뭘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라고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을 보따리를 한번 까볼까요? 아, 선물이 어딨나 봅시다. 아, 여기네요. 안녕하십니까, 휴박사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H22 프로토타입 개량된 버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괜찮아, 걱정 마,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사실 산타는 없거든. 사실 산타는 없거든. 자, 갑자기 또 비행기는 왜 접었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플레이를 했었던 플라이트가 모바일 버전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기존 플래시 게임과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렛츠고! 오! 어, 일단은 기존의 그 소녀가 그래픽이 되게 좋아졌네요, 그림이. 자, 아, 또 엄마가 선물 받는 거 보고 얘가 또 슬퍼하겠네요. 산타 할아버지! 저 크리스마스에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요! 마음을 다해서 따라라! 예! 자, 일단 깔끔하게 날아봅시다. 들어서 휴웅! 오! 야, 잠깐만! 3D인데? 야, 비행기가 이제 3D가 됐어. 되게 모션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또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네요. 보니까 몇 개가 새로운 게 조금 추가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렇지. 사고 그 다음에 무게를 조금 가볍게 해줄게요. 자, 이번엔 제가 이제 조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날아봅시다. 우후! 오케이. 자자자자 오케이. 자, 균형 잡아. 균형 좋아. 바람개비 또 밟고 올라갑니다. 아야야야, 왜 또 갑자기 확 떨어지냐. 어, 좋았어. 이제 부스터가 또 생겼네요.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겠습니다. 날아봅시다. 자, 현재 지금 최고 기록 35m고요 자, 준비하시고 발사. 오, 이제 부스터가 생겼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어, 오케이. 균형 좋고, 균형 좋고, 좋았어 좋았어. 나라, 오케이! 풍차 깔끔하게 밟고 넘어갔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H22 프로토타입을 한번 만들어 봤었잖아요. 사실 그게 원래 있던 비행기긴 합니다. 그냥 제가 막 갖다 붙인 거야, 그냥. 근데 살짝 거기서 더 개량을 해봤어요. 지금 모양이 잘 안 보이는데. 자, 얼마나 잘 날아갈지 한번 봅시다. 3, 2, 1, 발사! 슈! 됐고, 여기서 나 비행기 열심히 날립시다. 그리고 비행기 방향을 이걸로 조절을 해야 되네. 아, 다시 한번 집어서 날려볼게요. 자, 올려서, 그렇지, 올라가. 오, 이렇게 방향을 맞춰야 되네. 야, 진짜 이제 비행기 조종하는 느낌이 조금 들 것 같아요. 오, 오케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았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발사. 자, 자, 페이스 좋다. 현재 페이스 아주 좋아요. 순조롭게 운항 중입니다. 스르르르르, 오케이, 밟고 올라가서 샥샥샥샥.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할 수 있다. 아, 조금 짧았어요. 이거 모바일로 나온 걸로 하니까 훨씬 재밌네요. 내가 직접 이렇게 운전하는 맛이 있어. 어, 자,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자, 이제 공기 저항을 줄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발사. 기내에 계시는 손님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지호 순조롭게 운항 중입니다. 일단 오늘 런던 벗어나서 새로운 모델까지 한번 뽑아볼게요. 3, 2, 1, 렛츠 고! 자자자자, 조종해 올라가. 평형 맞춰가지고 슥 올라가서, 풍차 아, 바람개비 한 번 더 타서, 그렇지 어, 한 번 더 아, 이거 바람개비 한 두 번은 타줘야 되거든요. 자, 다음에 또 돈을 모아가지고 H22 마크 1으로 진화시켜 봅시다. 자, 준비하시고 발사! 야야야야야야! 오, 잘못 던질 뻔했네. 한 번 더 나 발사. 오케이. 자, 깔끔하게 조종합시다. 오, 연료가 아까보다 조금 덜 다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더. 자, 바람 저항이 세진다. 한 번 더 밟을 수 있어. 아! 아, 바람개비가 이거 너무 안 따라주는데요, 요번에. 자, 이제 런던 도착했고요.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 봅시다. 어,
카페에서 뭔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응? 뭐야 이거? 그 소녀가 보낸 메시지가 왔네요. 어? 뭐야 이거? 어? 설마 샌디면은? 허, 예쁜 여자지 않을까? 설레이는 마음을 담아 그의 마음을 과연 전해질 수 있을지 날려봅시다! 파리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H22 여기서 한 단계 지납니다. 진화 렛츠기릿! 짭바세! 오! 한 단계 지나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평창 올림픽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평창 스킨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파란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진화한 H22 마크 1의 위력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야,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멋있어졌어. 이제 조금 비행기 느낌 난다. 그리고 업그레이드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무려 연료가 두 배가 됩니다. 두 칸이 되기 때문에 와. 방금 바람 탔나 보다. 막 갑자기 날았어. 자, 조준해서 슬슬 내려가가지고. 자, 바람개비 탑시다. 이제 연료가 두 칸이 됐기 때문에 훨씬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야, 그런데 이거 오케이. 아, 풍차 두 번이나 못한 거 실제 상황이냐? 아, 제발 제발. 아, 이거 먹어야 돼. 아우, 아까워. 자, 지금 별을 한 번도 못 타봤단 말이야. 자, 하나 둘 셋 슝. 오케이. 자, 조준 잘해라. 아까보다 별이 조금 더 많이 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많이 뜰지. 오우, 야씨. 오케이. 이거를 먹어야 돼. 별! 별, 너에게 타키를! 너에게! 야, 왜 닿지 않아? 오케이. 스무스하게 조종한다. 제발! 이거 먹어줘! 먹게 좀 해줘! 아우! 까비. 할 수 있다. 좀 더. 올라가. 바닥에 탔고. 자, 이제 스타 먹는다. 별. 아, 바람 한 번 더 타야겠어? 한 번 더 타서. 먹고 나라! 그렇지! 요거예요. 우! 야, 이거 최고 기록 나오는 각 아니냐? 160m면? 한 번 더 탔고. 마무리까지 아주 좋았어. 와, 187m까지 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플라이트 모바일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자, 제가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꼭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재밌어요 이거.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가족분들과 그리고 혹은 연인분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아주 멋진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추운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모두 다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